자, 엑시드레인 산성비 문제가 뭐가 있는지 잠깐 보고 갈게요. 1문단에서 내용일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쵸? 내용일치 문제 하나뿐이 없네요. 자, 산성비. 산성비는요, 어폼 형태다. 어떤 형태냐? 오염의 형태다. 그치? 그래서 오염하면은 우리가 컨타미네이션이라는 단어 알아야겠죠? 컨타미네이션. 그러니까 산성비는 오염 물질이네요. 그죠? 오염의 한 형태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자, 여기서 핵심어는 뭐예요? 산성비가 핵심어야? 오염이 핵심어야? 이 글의 키워드는 뭐야? 산성비죠.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대명사는 산성비예요. 알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A를 다시 대명사로 썼다면 언급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또 언급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속 언급했다는 얘기는 그게 키워드이기 때문에 계속 언급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대명사가 나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야 돼? 핵심어다. 핵심어는 바뀔 수 있어요. 앞 문장에 또 내용을 또 뒤에서 또 뒷받침해 줄 때. 자, 그것은 산성비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take place가 있죠.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뭐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리고 come about. come about. 이렇게 써놓고. 자, 산성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성비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가까이에서 화산이나 아니면 몇몇 습지. 가까이에서. 니어는 우리가 이렇게 하라 그랬죠? 니어는 전치사야. 니어바이는 형용사예요. 이거 이고 형용사. 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니어가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고 니어바이가 부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니어냐 니어바이냐는 전치사냐 형용사로만 구분하면 돼요.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 어디 가까이에 next to 2야. 자, 습지 net land 습지 damp라고 쓰고요. damp 습지 damp area 이렇게 쓸까요? 보기에서 내용일치 문제잖아요. 근데 보기에서 단어를 바꿔서 낼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뭐 수암프 여기다 쓸까? 댐프 에리아 수암프 다 습지, 늪지 이런 뜻이에요. 뭐 모구 에리아 이렇게 쓰면 될것 같고. 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리면 쳐 맞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글은 자연적이 아닌 게 문제가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그런 글이겠죠? 그래서 뒤집어집니다. 뭐, 뒤집어지죠? 산성비는 주로 대개 come about, 일어나다, 발생하다, 똑같은 뜻이죠. occur. 그치? 어디에서 나오다죠? 인간의 man-made source에서 나온다. 네모치사 형광펜칠하세요. man-made source. 결국은 산성비의 원인은 뭐예요? 산성비의 원인은 이렇게 해서 human activity라고 써볼까? human activity.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다 읽었네요. 1문단의 주제 쓰세요. 1문단 이렇게 해서 1문단 주제 산성비의 원인이죠. 산성비의 원인 얘가 주제죠. 그렇죠?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일어난다. 인간이 만든 소스니까 인간의 활동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빈칸 추론, 빈칸 추론. 자, 할말다 했네요. 그러면 궁금해해야죠. 어떤 활동 때문에 산성비가 발생을 하는지. 예를 들면 서치해즈, 예를 들면 파워플랜츠, 발전소, 공장, 자동차. 아, 이러한 것들이 산성비를 만드는 주된 원인이네요. 어떻게 만들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다음에 설명하겠죠. 자, 공장은 이제 사례가 나왔습니다. 만들어냅니다. 많은 종류의, 이렇게 읽으면 되죠. 유독성 화학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요? 포함해서 메인 컴포넌트. 컴포넌트는 구성 요소야. 됐지? 산성비의 주된 구성 요소인. 이렇게 미안합니다. 요소. 산성비의 주된 구성 요소. 이렇게 해서 동격을 쓰고 있어요. 잘안 보이나? 그 주된 구성 요소가 뭐냐? SO2, 이산화황이죠. 이산화황. 옥사이드가 산이잖아. 다이가 붙으니까 두 개죠. 그래서 이산화, 설퍼 하면은 황이에요. 그리고 이산화황. 자, 에노. 니트로젠 옥사이드, 산화질소, 산화질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SO2나 NO가 산성비를 만드는, 그쵸, 산성비의 주된 요소야. 됐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공장, 발전소, 그쵸? 차량에서 발생이 되는 거네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얘다. 라는 거. 자,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첫 시간에 그 전과 한번 잠깐 넘겨봐봐. 여기서 어레인지 있잖아요. 어레인지. 오가나이즈라고 쓰세요. 이렇게 혹시 바꿔 쓸수 있는 말이 나오니까 이때 설명하다가 선생님이 설명을 안한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고 다시 갑시다. 자, 1번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자, 사실인 것은 산성비는 주로 되게 원인이 됩니다. 인간에 의해서. 그렇죠? 이게 1문단 주제예요. 정답 A번. 자, 습지와 화산이 해를 입습니다. 산성비 때문에, by는 인과의 전치사. 산성비 때문에 습지하고 화산이 해를 입어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습지나 화산은 뭐라 그랬어? 어쩔 수 없는 산성비의 자연적인 원인인 거죠.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자연적이니 내처럴이잖아. 그럼 얘의 반대말이 뭐야? 아티피셜이죠. 인공적인, 인위적인. 즉 인간이 만든 거죠.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산성비는 아티피셜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아티피셜이란 단어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예, 인위적인이야. 인위적인. 인간이, 자연이 만든 것을 제외한 모든 것들. 즉,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을 아티피셜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대부분 아티피셜 때문이다. 그래서 요 단어 조금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자, 이 문단 문제 잠깐 봅시다. 또 문제를 집중을 해서 어차피 뭐 시험 문제 보면 70%는 똑같은 문제 나오잖아요. 단어만 바꿔서. 자, 패러그래프 2에서 무엇을 지시하고 있느냐? 즉, 패러그래프 2는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 문제 하나뿐이 없으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웬 보자마자 뭐예요? 예시죠? 자, 다음에 이산화황과 산화질소는 어디에서 나온? 공장 연기에서 나온. 자, 얘네들은 뭐예요? 산성비의 주된 구성 요소죠. 얘네들이 에미트, 방출된다, 퍼져나간다는 거죠. 인투, 요렇게 화살표하면 되고요. 어디로? 대기 중으로, 공기 중으로. 인더 에어 이렇게 써도 돼요. 에어라고 써도 돼요. 그러니까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면 그러면 그들은 SO2와 자, 이때 그들은 누구예요? 알 필요 없어. 이걸 왜 그들을 찾으려고 그래? 앞 문장에서 핵심어가 뭐야? 얘잖아. 그러면 바로 얘야.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이라고 읽지 말고요. 이 SO2와 NO는 흡수됩니다. 흡수됩니다. 요렇게 해서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요? are observed라고 써야겠죠? 수동태잖아. 수동태잖아. be 동사 다음에 pp가 수동태죠. 그런데 get을 쓸 수도 있어요. be 동사 다음에 be 동사 대신에 언제? 동작을 강조할 때는. 그러니까 똑같은 수동태예요. 이형식 동사 쓰고 PP 쓴 거예요. 자, 이런 산성비를 일으키는 주된 원 요소들이 무엇에 의해서 흡수가 되냐면 작은 물방울에 의해서 렛이 붙으면 작은 느낌이에요. 방울이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작은 물방울 이렇게 읽으면 좋겠죠. 구름에 있는 작은 물방울이 흡수를 하네요. 물방울에 의해서 흡수된다는 말은 뭐야? 능동태로 바꾸면 물방울이 이러한 원소들을 흡수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 화학 물질은 자, 그 화학 물질은 뭐예요? 그쵸? 만약에 얘를 데이로 바꿨어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대명사를 바꿨다는 것은 핵심어야. 지금 핵심어는, 이 문단의 핵심어는 XO2하고 NO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데이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들은 변화시킵니다. 뭘 변화시켜요? 화학 물질이 물의 pH, 자, 레벨이 수준이잖아. 그쵸? 그런데, 화학에서 농도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concentration. concentration. 집중이잖아. 얼마나 집중되어 있느냐. 그죠? 밀도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농도라는 뜻도 있는 거야. 다 얼마나 집중되어 있느냐잖아. 그래서 레벨은 컨센트레이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pH를 변화시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고요. 메이킹에 일단 동그라미 하고요. 메이킹에 동그라미 했죠? 지금 쓸 자리가 없어서 찾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메이킹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요. 자, 분사 구문이죠.
그쵸. 근데 분사구문은 그냥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리고 만들어요. 요렇게. 그리고 만들어요. 그것을 액시 디 산성의라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접속사가 없어져요. 접속사가 없어지면 동사도 없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동사에 ing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making it exit이 되고요. 자, make가 오형식으로 쓰였네요. 그럼 인과관계잖아.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되는 거. 얘가 결과죠. 원인은 뭐야? 원인은? 자, 이 메이킹의 주어가 뭐예요? 앞에 있는 주어겠죠. 앞에 있는 주어가 뭡니까? 원인인데 화학 물질이죠. 그렇죠? 자, 이 화학 물질이 물의 pH 농도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만들어요. 화학 물질이 만드는 거야. 뭘 만들어? 그것을. 이때 그것은 뭘까요? 물? 물이겠죠. 물. 워터라고 쓰세요. 물을 산성으로 만듭니다. 자, 지금 산성비가 되는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과정이네요. 자, 그 이후에 뭐할 때? 그 톡식한 물이 또 덜을 썼죠? 이그 톡식한 물은 뭐예요? 산성이 된 물이죠. 그죠? 물이 산성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 산성이 된 물이. 근데 산성이 되면 유독해지나 봐요. 그죠? 오염이 된 거니까. 그래서 독성이 있는 물방울이라고 할까?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땅으로, 지구로 떨어집니다. 뭐로써 떨어져? 비나 눈이나 안개나 이런 것들로 떨어질 때 됐습니까? 떨어질 때 산성비는 자, 또 형광펜칠 하세요. 요렇게 어드버스 역의 반대의 불리한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어드버스 이펙트 하면은 악영향이야. 즉 네가티브 여기다 쓸게. 네가티브한 이펙트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 영향, 임팩트, 인플루언스 이렇게 써놓고 영향을 끼칩니다. 환경에 어드버스한 이펙트를 끼치네. 그럼 여기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단어 문제 하나를 우리가 조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 어드버스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불리한 이란 뜻도 있고, 다음에 여기 부정적인 이라고 쓰고요. 뭐 네가티브 이렇게 써도 되고요. Unfavorable 이렇게 써봐. 뭐 disadvantage 이런 거 써도 되겠죠, 그죠? 뭐 dis 아이고 disadvantageous 형용사니까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어려운 단어 또 있는데 뭐 harmful 제일 좋죠.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이런 단어들, 어드버스 단어 또 준비를 해야겠죠? 그냥 배드야, 배드.
배드, 나빠요. 이렇게 써놓고. 자, 그러면 이 문단의 주제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 문단 주제 씁시다. 산성비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산성비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악영향이라고 써야겠죠? 자, 여러분들 과정은 뭐 순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물방울 1번, 물방울이 pH가 바뀌어요. 2번, 그 이후에 pH가 바뀌면서 톡식한 물방울이 돼요. 그래서 4번, 악영향을 끼쳐요. 요 정도면은 끝이 되겠죠? 자, 요렇게 했고요. 자, 2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몰 인디케이터 보여주고 있나요? 자, A번 톡식한 케미칼이 독소 유독한 화학 물질들이라고 했는데 얘가 뭐예요? NO하고 SO2. 그러니까 항상 해롭다. 항상이 마음에 해는 해롭겠죠. 그저 산성비를 만드니까. 근데 항상 이렇게 해서 가입하세요. 일반화의 오류죠. 자, 화학 물질이 턴 바꾼다 이거야. 물방울을 뭐로 바꿔요? 산성으로 바꾼다. 턴은 오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물방울을 산성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화학 물질들이 물방울을 산성으로 변화시킨다. 맞죠? 왜? pH에 영향을 끼쳐서, 그지? 자, 눈과 안개는 야기시킬 수 있어요? 산성비를 야기시키는 게 아니라 산성비가 비나 눈이나 안개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죠. 자, 화학 물질이 흡수됩니다. 오염 물질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오염 때문에 흡수되는 건 아니죠. 물방울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 거죠. 구름 속에 있는 물방울에 의해서 흡수된다. 그래서 정답은 B번이고요. 자, 다음에 패러그래프 3에서 나투루 문제 내요. 진술되지 않은 걸 고르세요. 또 3, 패러그래프 3번을 가봅시다. 길어요. 자, first of all. 보자마자 동그라미 치세요. 열거 시작이라고 쓰세요. 열거 시작. 자, 그럼 뭘 열거할까요? 자, 이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이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드버스 이펙트죠. 그죠? 어드버스 이펙트에다가 열거 항목 암시 표시라고 쓰세요. 열거 항목 암시 표시. 자,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뭐 above all 우선 첫째로 무엇보다도 자 악영향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자 그것은 뭐예요? 이 글의 핵심어는 산성비니까 산성비는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알았죠? 산성비는 바꿉니다. pH. 자이 문단 물의 pH를 만들어 바꿔갖고 산성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어떤 네가티브한 영향을 끼치냐? 첫째, 얘가 산성비가 내리면 토양의 pH를 바꾼대요. 토양의 pH를 바꿔.
이것은 디스가 가리키는 건 뭐야? 토양의 pH를 바꾸는 건 액티베이터입니다. 활성화시키다. 뭐를 활성화시켜요? 독소를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그냥 저기 톡신하게 땅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테이크어웨이 밑줄 긋고요. 제거하다. 없애다. 필수적인 영양분과 미네랄, 무기질이라고 해도 돼요. 무기질, 광물질, 뭐다 상관없어요. 자, 땅을 독성으로 만들고요. 그쵸? 독성을 활성화시키고요. 그래서 영양분과 무기물질을 없애버려요. 땅에 있는, 지금 땅에 영향을 끼치는 악영향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농사 못 짓겠네요. 그쵸? 자, 슬로우. 그리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ING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리고, 늦춰요. 더 성장을 늦춥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엔드가 없어지고요. 동사에 ing 붙인 거야.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낼수 있어요. 여기서 자, 이번에는 또 올리고 가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느껴야 돼. 여기서 얘를 어떻게 주냐 하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그리고 늦춰요. 요렇게 줄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틀리냐면, and가 나오면 병렬 구조여야 돼. 그럼 슬로잉, 동사류가 나왔잖아. ing든 투부정사든 뭐 pp든 동사류가 나왔죠. 그러면 ing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틀렸어요. 그러면 end 다음에 slow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slow 이렇게 쓸게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S 붙여야죠. 이러한 활동은 활성화시키고 빼앗고 그리고 늦춰요. 맞죠?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이때는 여기서 엔드를 콤바로 주겠죠. 그죠? 그래서 액티베이트 콤마 테이크스 어웨이 엔드 다음에 슬로잉을 주면 안 됩니다. 슬로우를 써도 안 됩니다. 슬로우스 이렇게 써야겠죠. 됐죠? 여기 ing 쓰는 건 항상 시험 문제예요. 이 ing가 어떻게 나왔는지만 알면 되잖아요. 자, 선생님, 저는 잘안 되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문장이 끝났어요. 완전한 문장이 나와. 문장이 끝났단 말이야. 그리고 콤마 찍고 나서 ing를 쓸 거냐, pp를 쓸 거냐는 뒤에 목적어의 유무로만 판단합니다. 뒤에 명사가 있으면 목적어죠. ing 쓰고요. 뒤에 명사가 없으면 전치사 명사는 필요 없는 말이죠. 명사가 없으면 pp 쓰면 돼요.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푸세요. 모르겠다 하면은 뭐 이렇게라도 풀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다 필기. 그 앞부분에도 아까 나온 게 하나가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을까? 자, 분사구문 볼게. Including. Including은 항상 ing야. 전치사적 분사야.
분사인데 전치사처럼 쓰이는 거야. 얘는 무조건 ing예요. 자, 여기 making 동그라미 치세요. 뒤에 목적어 있잖아. 이 그럼 무조건 ing 쓰라고. 문장 끝나고 나서 ing 쓸 건지 pp 쓸 건지는. 자, 이때도 똑같죠. 그냥 and make 요렇게 쓰면 맞아요. 알았죠? and make가 making이 된 거니까 지어지면서 ing 붙인 거고요. 뒤에 목적어 있으면 무조건 ing다. 그냥 이런 이것만 알고 있어도 되잖아요. 문제 푸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식물을 재배하지 못하네요. 나무의 성장을 막아요. 자, 그리고 나무의 성장은 또한 느려집니다. 느려집니다. 여기서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문법이 하나 있네요. 자, with 형광펜치라고요. ing 형광펜치라 하세요. 자, 형광펜치라면 설명하겠습니다. with 분사 구문은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나와라. 여기다가 필기하세요. with 분사 구문이라고 쓰고요. 이게 뭐냐 하면 with 다음에 목적어, 그냥 명사라고 쓸게요. 명사가 나오고 다음에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ing가 나올 수도 있고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부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다 나올 수 있어. 자, 그런데 with 분사 구문은요. 첫째, 얘를 주어, 명사를 주어로 해석하고요. 얘를 동사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해석이 중요하고요. 됐죠? 그런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with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유, 즉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부대 상황, 부대 상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동시동작이라고 하면 돼요. 동시동작. 그래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압도적으로 이유가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팔짱을 낀 채로 어떻게 할까요? 그는 서 있었다. He stood 서 있었다. with his arms 다음에 팔짱을 낀 채로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설명을 할 거야. 이 명사와 이 동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주어가 능동으로 하면 ing를 써야 돼. 그치? 이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잖아. 주어 동사를 해석하라니까. 이 명사가 수동의 관계면 이 동사와 PP와 PP 써야 돼요. 자, 팔짱을 끼는 거야. 팔짱을 끼는 거는 능동으로 끼는 거야? 수동으로 끼는 거야? 능동이죠. 그러면 큰일 나요. 너 팔짱 껴봐. 능동으로 낀 거야? 팔짱이 지금 능동으로 낀 거야? 어크로싱한 거예요? 아니면 어크로스트 한 거예요? 그쵸? 야, 가만히 있는데 막 팔짱 막 저절로 껴요? 이 병원 가야 돼요. 그래서 신체 부위는 얘 신체 부위 나오잖아요. 신체 부위는 무조건 PP야. 야,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막 다리 꼬고 막 팔짱 끼고 그러면 정신병자지.
자,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ing를 쓸 거냐, pp를 쓸 거냐. 얘가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자, 요렇게 필기 다 하면 다시 한번 본문 보면서 설명할게요. 위도 분사구문은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지우고. 자, 그럼 아까 이제 위드 동그라미를 쳤고요. 나뭇잎과 니들, 바늘. 좀 이상하네요. 그죠? 얘도 나뭇잎의 일종이겠죠. 소나무 같은 거 보면, 솔잎 같은 거 보면, 그치? 뾰족뾰족한 거. 그거 솔잎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나뭇잎과 솔잎이, 바뀌어져요? 아니면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그럼 턴드라고 써야 되는데. 자, 이해가 안 가면, 나뭇잎과 니들을 뒤 죽어요. 자, 이상하죠? 이 바뀌니까 바뀌어지는 거잖아. 뭔가에 의해서 그럼 수동 써야죠. 죽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동 써야 되는데 왜다 ing 썼을까? 자, turn. 자, 보세요. 그의 his face, 얼굴이 turned, 바뀌었다. 브라운으로 바뀌었다. 이건 좀 이해를 좀 해야 돼. 브라운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쓸게요. 턴, 몇 형식이야? 이 형식으로 쓰인 거죠. 그쵸? 이 형식은 수동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ing 쓴 거야. 이 형식이라서. die, 일형식이잖아. 수동태가 안 되는 거야. 만약에 kill을 쓰면은 killed라고 썼겠죠. pp니까. 그죠? kill은 타동사잖아. 다잉이라고 안 쓰고 킬드라고 써도 돼요.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잉은 자동사야. 그래서 PP가 안 되기 때문에 ING 쓴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동시동작이겠죠.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이런 뜻이겠죠. 여기서 뭐뭐 하면서 그러니까 나뭇잎이 브라운으로 바뀌고 죽게 하면서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그러면서 나무의 성장이 느려집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어디냐? 그래서 나무가 결국 죽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나무의 죽음은 자, not usually 이렇게 쓰고요. 부정어 플러스 전체 표현은 부분 부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야. 보통 그런 건 아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맞죠? 전체를 나타 all.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Every,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Always,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부분 부정이죠. 삼성비의 직접적인 원인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죽는 건 삼성비의 직접적인 원인. 보통, 항상, 산성기 때문에 죽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 쓰면 돼요, 안 돼요? 자, 만약에 이 얘기를 썼다면 어떨 때쓸수 있을까? 산성비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나무가 죽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지금 이 글은 나무가 죽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뒤집어지죠. But. 그러나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산성비는 그들을 이때 그들은 누구야? 나무죠. 나무들을 약하게 만들고요. 약화시키고요. 그들을 더 susceptible하게 만듭니다. 다른 위협에. 그치? 더 susceptible 상처 입기 쉬운 민감한 약한 그래서 얘랑 동의어 vulnerable 동의어 weak 이렇게 쓰고요. 아이고 왜 이래? 자, 요렇게 지우고, weak, 요렇게 적고,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그치? 그들을, 나무죠. 나무들을 더, 약하게 만든다는 얘기야. 다른 위협에, 자, 매우 강한 산성비는 심지어, 점증법이죠. 디잘브 할수 있어요. 디잘브 밑줄 긋고요. 얘랑 바꿔 쓸수 있는 말이 뭘까요? 디잘브가 뭐야? 녹이다. 용해시키다죠. 빌딩 머티리얼을 녹일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식시키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부식시키다라고 쓰세요. 그러면은 이때 디잘브랑 바꿔 쓸수 있는 말은 뭐가 되겠어? 코로드가 되는 거죠. 코로드. 자, 그러면 지금 또 다른 산성비 어드버스한 영향을 설명하고 있네요. 맞죠? 자, 열거 시작이면 다음에 여기 만약에 생략이 됐다면 뭐가 생략이 돼야 돼? 열거 첨가죠. 열거 첨가를 나타내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in addition이죠. 게다가 moreover. 이런 것들이 이제 생략이 될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네모 뚫어놓고 들어갈 거 물어볼 수 있겠죠. 그치? 게다가 매우 강한 산성비는 빌딩 자재를, 건축 자재를 부식시킬 수 있어요. 자, 올더를 썼습니다. 비록 다이렉트, 직접적인 해, 무엇에 대한 인간의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해는 증명, 입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 여기서도 봐봐. 여기에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 형식으로 쓰이면, 보통 이제 뭐 to be 이렇게 많이 쓰죠. to be, to 부정사와 잘 결합을 하고요. 아니면 형용사 써도 돼요. 형용사 써도 되고. 그래서 뭐뭐로 판명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판명되다. 뭐 turn out. turn out도 to 부정사가 나오면 판명되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브를 이형식 동사로 알고 있어요.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수동태가 안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수동태가 안 된다. 아닙니다. 프로브가 삼형식으로 입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수동태 됩니다. 요거 문법 문제로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직접적인 해는 입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연히 이래야겠죠. 산성계에 대해서 지금 어드버스 이펙트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말 계속 나와야 돼요. 몇몇 과학자들은 주장합니다. That year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산성기는 야기시킬 수 있다. 질병과 프리매처 미리 성숙해지는 거니까 시기상조의, 이 말이 어려우면 너무 이른, 너무 빠른, 너무 이른 죽음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얘기를 쓴게 위에서 얘랑 똑같지 않나요? 나무가, 그치, 색이 변하고 아프고 죽는다. 조기 죽음. 자, 그러면 다음에는 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산성비 내리면 처 맞아서 죽으세요. 이러면 안 되죠. 지금 뭐가 나온 거야? 산성비에 대한 악영향, 즉 문제점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반드시 뭐를 써야 돼요? 해결책을 써야겠죠. 자, 해결책 나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이야. 뭐 하려고 하고 있어? 세이프가드. 보호하다죠. 보호하다. 프로텍트. 뭐, 디펜스. 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산성비로부터. 그죠? 이때 뭐, from을 against라고 써도 돼요. 산성비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산성비의 악영향이네요. 그쵸? 여기까지 주제 쓰세요. 자, 여기 오브 동그라미 치고, 온 동그라미 치고, 주어 동사로 해석하죠? 산성비가 환경에 끼치는, 그치? 네가티브한 영향. 자, 선생님이 이런 문제도 낼수 있어요. 이글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뭘까요? 이글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어떤 환경, 산성비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치? 그런 것들이 이제 나열이 되겠죠. 이글 다음에 이어질 문장은. 자, 그러면 4번 봅시다. 아이고. 자, 3번. 여러분들 풀어볼까요? 요거 맞지? 아닌 것은 토양의 pH를 변화시킵니다. 맞죠? 산성, 얘가 주어야. 산성비는 나무의 성장을 늦춥니다. 맞죠? 산성비는 강을 매우 액시드하게 만듭니다. 읽은 적이 없어요. 그쵸? 강산성으로 만듭니다. 10원이 아니네요. 그죠? 그것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의 죽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죽음.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인간의 죽음. 맞죠? 그쵸? 너무 이른 조기 사망을 야기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자, 마지막 문제 풀겠습니다. 자,
나투르 문제네요. 진술되지 않은 것은 이 산성비는 뭐다? 눈으로써 떨어질 수 있다. 맞나요? 맞죠. 미스트. 그치? 자, 해를 끼친다. 데미징한 이펙트를. 맞죠? 해를 끼치는 거 맞죠? 데미징이라고 쓰고 있네요. 그럼 얘를 다른 말로 본문에서는 어드버스라고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써놔야죠. 떨어진다. 단지 일부 지역에만, 소수 지역에만 내린다. 아니죠. 그치? 자, 디잘브 코로드 빌딩 자재를 코도 코로드 할수 있다.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본문 보면서 지금 빨리 쓰세요. 자, 써. 다써 있나? 학교에서 이거 다 했어요? 다써 있어요? 그럼 그냥 나 혼자 할게. 알았지? 다안 보이니까 조금 줄이고 합시다. 요렇게 하고. 1문단은 원인 산성비의 액시드 산성비의 원인. 그치. 그 원인을 지지하는 것들이 뭘까요? 자연적인 원인이 있다. 그죠? 화산이나 볼케이노스 또는 습지. 하지만 인간의 활동이 주된 원인이죠. 다음에 발전소, 팩토리스, 이렇게 쓰면 되죠. 뭐, 자동차. 이 문단의 주제는 뭐였죠? 어떻게 산성비가 만들어지고 떨어지는지. 그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악영향. 그치? 이제, 톡식한 화학 물질이 있는데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물질들, 이러한 화학 물질들이 흡수됩니다. 뭐가 흡수하죠? 워터, 물방울이죠? 드랍렛츠. 구름 안에 있는 이 물방울이 뭐로 바뀌어요? 액시드 산성으로 바뀌고 어디에 떨어져요? 지구에 떨어지죠. 3문단은 배드 이펙트죠. 산성비의 악영향에 대해서. 자, 열거를 하고 있는데 몇 개가 열거를 하고 있나? 하나, 둘, 세 개를 열거하고 있네요. 누춥니다. 성장을 누추죠. 무엇에 대한? 식물의 성장을 바꾸면서 토양의 pH를 바꿈으로써. 자, 부식시킵니다. 빌딩, 머티리얼스. 다음에 인간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그렇죠? 휴먼 헬스에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기 죽음이라든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